보통의 직장인들이 하나둘 귀가해 휴식을 취하시가 옷도 채 갈아입지 못한 아빠는 아픈 아이를 안고 소아전문병원부터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는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입니다. 갑자기 이제 밤에 아이가 아플 경우에 보통 다른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하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밤 늦게라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득 생각난 데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가벼운 증상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부모들은 집 근처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다는 것에 크게 안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의 몇 배나 되는 응급실 진료비도 부담이지만 보채는 아이를 달래가며 두세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응급실은 정말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런 환자가 오면 아무리 대기가 길어도 그런 환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니까 아이들도 낯선 환경에서 울게 되고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 아무래도 저희 달빛 어린이 병원은 아이들이 이전에 왔던 곳이고 하니까 좀 더 편하고. 오산시는 올해 들어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병원을 제1호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아픈 아이 119 지원 사업도 육아 고충을 덜어주는 오산시의 대표적인 가족 친화 정책입니다.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수족구병이나 감기 등 전염성 질병이 확진될 경우 아이 돌보미를 각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인데 가정에서 뿐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도 동행해주기 때문에 양육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며칠씩 못 갈 경우 양육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아픈 아이 119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방학을 제외하고 연간 60시간 이내에 무료로 돌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산시 아픈 아이 119 지원 사업 이용자는 한 해 평균 100여 명. 아이가 아플 때 가장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을 비롯한 맞벌이 가정에 오산시의 보육지원책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